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금지행위.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 직원들도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 요것까지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누구든지 빼고까지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 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 행위죠.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관직상투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하거나 중개하는 것 금지 행위입니다. 근데 4번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만 금지행위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의뢰인이 탈세 목적이죠. 탈세 목적, 탈세 목적, 투기 목적 금지행위입니다. 투기조장이잖아요. 투기조장.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하는 것, 미등기 전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업의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상물 임대하는 행위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 아닙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죠. 따라서 임대하는 것 가능합니다. 일방대리, 쌍방대리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연에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분양대행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분양대행수수료를 보통 MGM 이런 말 쓰잖아요. 많이 받아도 300, 500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금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직접거래,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하면 쌍방대리네요. 직접거래,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쟁입니다. 디귿 금쟁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85페이지 그 해설해 보니까 9가지 있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요 순서대로입니다.
85페이지 해설에 있습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금지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고요. 2번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다. 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고 매매업, 중개를 안 하고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3번, 상가 전부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3번은.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직접 거래를 해도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개업공개사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효력 규정은 아니고 단속 규정이다.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 그렇습니다. 투기조장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9개 87페이지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9개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문구점 운영을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문구점 운영해도 됩니다. 법인은 안 되지만 개인은 되죠. 법인이 운영하더라도 등록만 취소할 수 있지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법 33조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 아니니까 초과해서 받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직접 거래네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것. 예,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닙니다. 5번 일방대리는 금지행이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이거 꼭 암기해야 되겠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고요.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공동중개 제한까지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공, 그 다음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익정지 사유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 투기조장,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쟁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오로지 비밀 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 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비밀 누설하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비밀은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이 비밀 준수 업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92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 작성 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개업공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또는이 아니고 및 날인하는 것은 오로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개밖에 없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한다. 자,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야 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지키 대상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계약서 필요지키 대상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기본서 보고 암기하시고요. 이제 이거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요약집에서 전부 다 앞머리 글자 정리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지연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둘 이상의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직업. 직업이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지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지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은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불법 행위입니다. 개인은.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서식도 없습니다. 2번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래서 기재,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사항입니다. 5번에 분사무소의 소속공인계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계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책임자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 기역 16번에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언은 매수인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비워놨다가 제가 만약에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팔면서 맨 마지막에 산 사람 이름을 적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겠죠? 공란으로 둘 수 없고요. 디귿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리얼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것 4번이네요. 기역, 리언, 디귿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조금 어렵죠. 18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명문 규정 없다.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거나 또는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하면 됩니다. 리얼에 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 없고요. 근데 리엄에 매수 신청대리 보수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법정 서식을 교부는 해야 됩니다. 다만 매수 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이든 중개보수 영수증이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틀린 건 미엄입니다. 미엄. 매수 신청대리 보수 법 영수증 법정 서식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1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기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시험에 아직 이렇게 직접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문제를 보시면 그 23번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전부 다 똑같죠. 문제 유형이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 모두 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99페이지.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표준서식 없고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은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할 수 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취소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관계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적으면 4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원본 4본 전자문서는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번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공인중개사법상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앞에 있던 휴업신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폐업신고 다 마찬가지죠. 사무소 이전신고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땅해물을 수행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2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0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